안녕하세요. H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본시멘트를 활용한 사각턱 재건과 3D 프린터를 활용한 사각턱 재건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들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사각턱 재건을 시행하기 이전부터 본시멘트를 활용한 사각턱 재건은 일부 선생님들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었죠. 지금 사진에서 보여드린 내용은 한 2-3년 전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이긴 한데요. 타병원에서 이제 본시멘트로 사각턱 재건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본시멘트가 조각조각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좀 덕지덕지 붙어져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에는 3D 프린팅 기술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중에 본시멘트를 반죽을 해서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모양을 잡아주는 이러한 수술이 시행되었죠. 그래서 CT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 울퉁불퉁하고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진 본시멘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경화 과정에서 조금 떨어져 나온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뼈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진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다섯, 한 여섯 덩어리 정도의 본시멘트가 활용이 돼서 부족한 부위의 볼륨을 이제 메꿔주는 수술이 되었죠. 사실 뭐 본시멘트를 활용하긴 재건도 있었고 또 실리콘 보형물을 깎아서 만든 그런 보형물을 이용한 재건술이 있었고요. 또 매드포어 기성 보형물을 활용한 재건수술이 있었죠. 하지만 그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가장 큰 단점이 환자에게 남아있는 뼈 모양과 보형물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드려야 될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아마 동의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양악 수술이나 어떤 터크 전진술 후에 남아있는 이런 플레이트나 스크류 위에 어떤 보형물이 삽입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기왕 수술을 하기 위해서 열고 들어갔으면 이러한 플레이트를 제거하고 뭐 재건 수술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나 이렇게 턱끝 같은 경우는 전진술을 해서 전진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턱끝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또다시 덧대거나 본시멘트 보형물을 덧대는 이런 방식보다는 이 스크류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고 보형물을 덧대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수술 전에 이렇게 사각턱 수술을 받으시고 사각턱이 볼륨이 많이 부족하다 하셔서 저에게 내원하신 분인데요. 턱끝 전진술이 되어 있고 또 턱끝 전진술이 되어 있는 것이 부족해서 이 앞에 또 실리콘 보형물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환자분 CT를 통해서 좀 자세히 보면요. 이 환자분의 CT입니다. 이건 재건 수술 후의 모습인데요. 단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턱끝 보형물이 실리콘 보형물이 이렇게 플레이트 위에 삽입된 모습이 보이고요. 또 고양이 수술이라고 해서 이렇게 인중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이 또 삽입된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플레이트나 금속 위에 또 다른 보형물, 다시 말하면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재료가 이렇게 혼용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아무리 어떤 재료라 하더라도 자가 조직과 타가 조직, 그러니까 자기 몸의 조직이 아닌 이런 조직들이 두 가지 이상이 막 혼용될 때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갭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중간 사이사이에 빈 공간, 영어로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사강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사강들은 결국은 비어있는 공간이 되고 그 안쪽으로 물론 흉살이 차기도 하지만 이러한 흉살이 찬 부위는 잠재적으로는 염증 위험이 있고요. 또는 보형물 이탈이나 어떤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과 같이 플레이트 위에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삽입된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 사실 수술 시에 플레이트 제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걸 제거를 안 하고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을 위에 덧대는 모습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각턱 재건을 이제 다른 병원에서 받으셨던 분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본시멘트를 활용한 재건이 이렇게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하지 않고 덕지덕지 붙인 어떤 모습이라면 3D 프린터를 활용한 보형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삽입된 보형물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목적 자체가 이렇게 내 뼈와 보형물 사이의 사각, 데드스페이스를 없애려는 게 사실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반죽해서 넣어서 울퉁불퉁하게 조각조각 여러 조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한 조각으로 매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이제 3D 프린터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런 기술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이 보형물에 대한 고정의 문제가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삽입해서 뼈에 딱 맞게 고정하는 문제가 존재하는데, 이 환자분의 경우는 보형물이 남아있는 이제 사각턱 뼈와 이렇게 살짝 들뜬 모습이 보이고, 이런 부분은 사실 만져서 튀어나와서 만져지기도 하고, 또는 이런 부위 튀어나온 부분 경계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데 흉살이 차서 눌렀을 때, 또는 뭐 여성분 같은 경우는 생리 중에 또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나 면역 기능이 떨어졌을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3D 프린팅 기술이 활용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술 시에 어떤 조작의 오류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 보형물이 들뜨는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쪽에 골결손이 있는 부위에 삽입되기 위해서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보형물이 이렇게 이 안을 메꾸기 위해서 디자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렇게 좀 들떨어 있는,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이 뒤쪽 부분은 또 아예 약간 뒤로 밀려서 아마도 이 끝이 아마 요 정도까지 삽입이 됐어야 요 점이 이 뼈와 맞닿아서 빈 공간이 없을 텐데, 뒤로 약간 밀려서 삽입이 돼서 고정이 안 되고 이렇게 들뜬 모습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에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렇게 수술 전에 이쪽 볼륨이 없어서 보형물이 좀 이렇게 삽입된 모습이고요. 옆에서 보시면 이 부위가 이렇게 보형물이 삽입됐지만 약간 들뜬 모습이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시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환자입니다. 물론 광대도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환자인데, 뭐 비대칭을 맞추려고 수술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부분에 이제 볼륨이 부족해서 이렇게 사각턱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들뜨는 양상이 이제 결론이 난 거죠. 반대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실리콘 보형물이 있으면서 플레이트도 있는, 그래서 그 주변에 가골이 형성돼서 이렇게 뼈가 조금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정면 모습에서 보시면 여기 귀족 수술이 된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의사 생활하면서 본 귀족 보형물 수술 중에 가장 대칭이 잘 맞고 잘 삽입된 보형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팔자주름이 이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가장 높은 부위거든요. 팔자주름은 이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높아야 되는 부위가 이 부위인데 불구하고 약간 위쪽으로 가서 팔자주름 개선 효과는 떨어지지만 그래도 대칭적으로 문제없이 삽입된 보형물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플레이트 위에 실리콘 보형물이 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모습은 환자를 고개 든 모습에서 이제 대칭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모습인데요. 환자분은 비대칭이 굉장히 심해서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코의 중심 라인하고 턱 중심 라인이 아예 틀어져 있죠. 여기 보조선으로 보시면 파란색인데요. 수평과 수직 기준선이라고 하면 이 파란색 라인은 광대 아치 부위, 그러니까 뒷광대 부위에 이렇게 파여 있는 템포럴 프로세스 부위를 수평선으로 만들어 보면 이 부위가 약간은 틀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좌우폭, 수평폭은 그닥 많이 틀어져 있진 않지만 이 중심축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이 관찰이 되죠. 따라서 환자분은 오른쪽 사각턱이 조금 더 많이 모질란 느낌으로 수술이 되었고요. 근데 이걸 다 맞추려고 할 수도 없고 맞춰서도 오히려 비대칭이 더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턱이 얼굴이 우측이 전반적으로 다 작고 이렇게 마른 목골로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 대칭을 맞춘다고 절대 얼굴은 대칭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얼굴 전체적인 안화축이나 안의 두개골축을 봤을 때 이렇게 비대칭이 있는 환자는 똑같이 좌우를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입이 삐뚤어져 보인다던가 하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 축 라인에 맞춰서 재건 계획을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 모습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턱 끝이 이쪽으로 파란 선처럼 돌아가 있고요. 광대 높이도 사실은 이쪽 좌우가 좀 달라서 오른쪽이 좀 더 높게 있고요. 이 노란 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쪽이 튀어나와 있고 이쪽이 약간 꺼진 모습이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고개를 든 두개골 모습을 보면 이쪽으로 눌리면 이쪽도 동시에 눌리고 반대로 이쪽은 커지고 이쪽은 커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실제로 이 거리를 재봐도 이쪽 오른쪽에 비해서 왼쪽이 훨씬 더 긴 모습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쪽과 이쪽이 눌려서 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쪽이 더 튀어나오는 이러한 비대칭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사각턱 재건 수술을 다시 시행했고요. 이게 수술 전의 모습이고요. 이전에 사용된 3D 프린터를 활용한 보형물, 본시멘트 보형물 모습이고요. 이건 재수술 후에 좌우측을 다시 다 만든 모습입니다. 사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뜬 모습이 보이지만 수술 후에는 들뜬 모습 없이 매끈하게 재건된 모습이고요. 아예 플레이트도 다 제거하고 실리콘도 제거하고 턱굿도 전진을 보형물을 통해서 한꺼번에 한 모습입니다. 옆에서 보시면 실리콘 있는 모습, 플레이트 있는 모습 다 관찰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실리콘이 있지만 사각턱 재건 수술을 제가 다시 시행하면서 간격 없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뼈와 보형물의 간격 없이 보형물 삽입이 됐고 턱끝 전진도 적절히 이루어졌습니다. 반대쪽에서도 보시면 이전 수술에서는 한쪽만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보형물 수술을 하셨지만 환자분 반대쪽도 원하셔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턱도 전진을 플레이트 제거하고 실리콘 빼고 이렇게 진행한 모습입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린 이런 본시멘트를 활용한 재건 또는 매드포어 또는 뭐 고어텍스 실리콘 이런 기성 재료들을 활용한 어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지 않은 이런 수술들이 종종 진행이 되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수술 시에 보형물이 적합하게 삽입되지 않으면 사실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수술이나 이렇게 그냥 매뉴얼로 손으로 손감에 의해서 수술한 수술이나 그 결과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형물이 들뜨지 않고 뼈에 딱 맞게 만든다라는 게 3D 프린팅을 활용한 재건 수술이기 때문에 조금은 수술적인 방법도 꼭 기술이나 어떤 테크놀로지를 사용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수술을 해서 결과물을 어떻게 매끈하게 원하는 목적대로 이루어내는지가 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제가 2년 전에 2년 좀 넘었죠. 3D 프린팅이 기술이 무조건 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하지만 필요한 기술이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재료가 활용돼야 되고 또 그 적절한 기술과 재료를 활용한 보형물을 정확한 위치에 삽입할 수 있는 의사의 경험과 노력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형물 경계가 뜨는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요. 매드포어나 고어텍스 같은 경우는 보형물 자체 안에 내부적인 구조 안에 사각 데드 스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염증에 포커스가 돼서 2년, 3년 지난 후에도 이렇게 계속 지연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2, 3년 후에 갑자기 불러오르든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리콘이나 본시멘트 같은 경우는 안에 사각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서만 염증이 일어나고 안으로 염증이 내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염증이 컨트롤만 적절히 되면 실리콘이나 본시멘트 재료는 안에 사각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요. 설사 그러한 사각이 없는 보형물 재료를 사용한다 해도 뼈와 보형물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커서 사각이 있다면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염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고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적절한 재료, 적절한 기술, 그 다음에 적절한 경험을 가진 의사의 손길이 또 노력이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포스팅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